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시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유동 대표가 예수님과 가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운명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종교 650의 교회에서 부속 성전에서 다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TV 생중계로 해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일생 동안 하면 큰 은혜와 축복에 함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2024년도 5만 명 전도 목표를 두고 전도 청백전 연합 발대식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목, 금, 토, 3일간은 12월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제자의 길을 주제로 3일 동안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2024년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하시고 꼭 지켜야 됩니다.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성경 헌금, 심장병원 헌금 등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손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계획성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